네, 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길티 기어로는 참 녹화가 그동안 안 됐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패드가 고장나고 분해 보니까 패드에 고무가 하나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오늘 녹화는 이렇게 뭐 게릴라성으로 찍게 됐는데요. 예, 이렇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오늘 찍게 됐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패드고요. 홀이 파이팅 커맨드 4예요. 풀 3, 풀 4 겸용이 되는 패드입니다. 뭐 다른 것보다 이게 패드로 사용을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좀 같이 좀 즐기고 싶어서요. 뭐 즐긴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제 스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제 오락실을 생각하기가 편하잖아요. 수월하고 또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하지만 패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패드 중에 하나인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 랭킹 매치가 걸릴지 말지는 모르겠네요. 아까 방금 제 잠깐 얼핏 봤을 때도 안테나가 3이에요. 풀3 때는 4가 많던데 풀4로 넘어오니까 4에요. 아니 3이에요.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아직까지 적응을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거 방송이 지금 25프레임으로 방송이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60프레임 방송을 어떻게 하면은 이 입력을 받을 수 있는지 엑스스플린 말고 그냥 OBS 넘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요. 요즘 들어서 연습하고 있는 신콤보입니다. 그거 하나 예로 들어서 그냥 보여드리죠. 패드 어떻게 사용하는지. 왔다. 일단 먼저 하고요. 사실 트레이닝 모드에서 연습하는 거하고 실제로 연습 실제 판에서 쓰는 거하고는 갭이 좀 커요. 많이 큰 것 같아요. 트레이닝 모드에서는 되게 원활하게 나간다고 해도 이제 실제에서는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콤보가 나가기까지는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포텐킨 4단이네. 6연승인데 거기다가 아 나 이제 햄버풀 싫어. 잡아주고 불볕이 뺍시다. 아이비심을 맞으러 가네. 고기 먹어주고 오 큰일 났어. 저 해머폴 정말 싫다. 일단 멀리서 가는 걸 위주로 해보자고요. 아아 됐어. 이거는 찍어줘야죠. 빵. 자 중단 올라갑시다. 이렇게 돼 마무리. 버스트 없죠? 뺍시다. 안 빼도 되겠네. IBC 잡아주고 자 갑시다. 하나 둘 자 됐어. 여기까지 다 맞아줬네. 라이딩 월 아이 ICBM 아이고 미치겠다. 아 한 번밖에 못 걸겠다. 백대시 잡아주고 와 나이스 리젝트다. 슬래시 되게 손이 바빴을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녹화하는 거 뭐 안 보고 그냥 플레이 화면만 보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다시 트레이닝 돌아가세요. 네, 실제로 아까 콤보 좀 보여드리죠. 아 이게 60프레임 방송만 나오니까 참 되게 답답하다. 예 1피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합니다.
아, 안 됐어. 실수.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담아지만 255 정도 나오는 깡패 데미지. 구석에서 자주 쓰는 예, 저질 패턴 콤보입니다. 아우,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안 되네. 이게 아니잖아. 정말 안 된다, 콤보. 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손이 굉장히 바쁘죠? 그런 거예요. 이거를 지금 쿠퍼스님한테 하고 대전을 하다가, 대련을 하다가 배웠는데. 요거. 점프로 날아갑니다. 떨어지기 전에 요거 씁니다. 디스니까 되게 괜찮, 쏠쏠하더라고요, 이게. 요렇게 되면은 중단이 헷갈려요. 아까, 뭐냐? 그, 포템킨, 포촌킨하고 싸웠던 판에서. 요 콤보에요, 원래. 자, 옵션. 일단 가죠. 아, 상대방이 떠날까봐 일단 빨리 넘어가주는. 급파 밀, 어? 아, 이제 스피타 밀리안에! 밀리안에. 39판에서 23판을 이겼어요. 와. 이도 세컨. 왠지 세컨의 느낌이 풀풀 나오죠. 피합시다, 뺍시다. 진짜 무조건 빼야돼요. 밀리아하고 가까이 가서 좋을 거 없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거리가 아닌다면서. 불빛이! 아, 잡아주고. 다시 한 번 더 잡아줍니다. 올라가, 오호. 오오, 살았어. 와, 그랬다. 일단, 빼도 좋아요. 자, 중간. 자, 됐어, 슬래시. 일단 길티 기어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을 것 같기 때문에요. 굳이 제가 전체 화면으로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불빛, 아이고, 믿고 쓰는 불빛이 안 되네. 자, 잡아, 아이고, 하단부터 들어오는구나. 오. 네, 이건 이제 뽀록 뽀록으로 나는 비크 드라이버. 네, 길티 기어 방송이나 나중에 뭐 울스파 방송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패드로 쓰는 패드를 쓰는 모습을 좀 같이 섞어서 좀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굳이 지금 패드 화면과 게임 화면을 1대1로 매치시켜서 상하로 갖다 놨습니다. 제일 보기 편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필드에선 안 맥히는 콤보지. 아, 여기다. 그리고 홀리아 치나? 아, 되네. 으아. 그 다음 사실 이거 좀 더 세련된 콤보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 콤보 전에는 사실 이건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 그 뭐냐, 아, 엘크, 엘크하고 엘크하고 불빛이 사이에 이 포크베이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갔거든요, 이전까지는. 뭐 지금도 안 나가서 이 위치에서 쓰는 거긴 한데요, 드럽게 안 나가요 이게.
거의 비벼야 나가는 수준인데. 예, 지금 아까하고 저기 뜨는 높이가 다르죠. 이것도 안 되고. 짠. 이런 식입니다. 일단 사람 안 들어오니까 뭐 이거 갖고 물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어, 기다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죠. 자, 왔습니다. 아우, 되게 오래 기다렸는데 왔네요. 누구냐? 신 대 신이다. 이야, 재밌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녹화되고 있지? 되고 있나요, 녹화가? 아, 되고 있구나. 오케이. 오, 색깔 헷갈려. 오른쪽이 저예요, 빨간색. 이교씨 고기 먹어주고. 아이고야, 에크. 야, 나이스다. 아, 난 저 콤보를 못 쓰겠더라. 아, 통할까? 안, 아, 통하네. 아, 예. 조금 예상과는 다르게, 뭐, 어째, 여차저차 이겼는데. 아이고. 자, 고기 먹어주고. 불빛이. 아, 나이스 콤보다. 나이스 콤보다. 저거. 저 콤보도 되게 좋아요. 빵. 오, 짧다. 짧네요. 고기. 고기. 잡아주고. 아. 아, 내가 죽었구나. 꼭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아, 진짜. 1경기 이겨도 2경기 지고 굳이 3경기까지 가줘야 되는 이 센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기 장 가장 먹어주고. 아이고. 자. 어, 맞겠나? 아, 운전 실수. 운전 미스. 불빛. 아이고, 이거는 되게 애매하게 이겼다. 네, 되게 참 손이 분주, 쓸데없이 분주한 걸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뭐 패드건 스틱이건 별 수 없었어요. 네, 아무튼 실전에서는 싸울 때 이렇게 싸웁니다. 뭐 그런 거예요. 네, 오랜만에 한번 길티 기어 네 한번 영상 찍어보려고 필포 켰습니다. 다음에는 또 뭐 어떤 걸 찍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울스파와 함께 길티도 계속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실력은 미천하여서 많이까지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였으나 좀 즐기는 정도로만 하려고요. 안 돼, 이런 콤보 안 돼. 연습 안 만 해도 안 돼. 한, 둘, 잠깐만. 아! 이게 안 되지. 승용권이 안 나간단 말이지.
잠깐만, 아 숫자 안 맞았다. 어? 뭐 빠졌나? 아 됐죠. 자 시원하게 이거 끝내고 방송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푸른이었습니다. 방송 끝.